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영역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쿨 퀴즈쇼 라인별로 한 팀이 돼 매 라운드마다 가장 많이 맞히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승리한 팀에게는 추억의 올드 간식과 트렌디한 뉴 간식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비싼 거 좀 줘요. 비싼 거보다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거 옛날에 많이 먹었던 거. 아니 그래도 좀 비싼 거 줘요. 요즘에 과자를 왜 집에 그렇게 사가? 애 있다는 얘기 있던데. 진짜 너무 황당한 게 너무 황당한 게 내가 과자를 언제 사가지? 아니 그 그래 아이스크림 하긴 아이스크림 뭔가 좀 뭐 개연성이 있어야지 그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 개연성 있으면 진짜 같잖아. 개연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상한데? 지금 우리 아크 친구도 놀랐어요 지금.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골라야 되는데 먼저 키워드 띄워주시죠. 오, 좋네.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게임 우리 강호동 씨가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크 왔으니까 멜로디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음악입니다. 뒤죽박죽 노래 제목을 맞춰라! 모니터에 노래 제목의 어절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세 개의 노래 제목을 찾아 팀별로 줄줄이 말하면 성공이고. 도전할 팀은 아시죠? 팀명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팀명. 근데 괜찮아요. 우리 끼엔이도 이름 자체가 한국 사람이라서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끼엔이 한국 이름이요? 끼엔. 박끼엔이라고. 아, 진짜? 우리 팀명 뭐야?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오. 하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하나. 세 개. 그리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거 몰라요. 그리고 하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PD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영역 금지인가요? 미리 소스 받았잖아. 모함 금지. 영역 금지. 문제는 어떻게 알아요? 영역 금지. 자,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정답! 갑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하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누난 너무 예뻐. 이겁니다. 배반의 장미. 쇼! 쇼 빨랐죠?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 천만 원은 계획대로 되잖아. 자, 하나, 둘, 셋. 도망가 계획대로. 넷. 도망가 계획대로. 아이씨. 자, 하나, 둘, 셋. 배반의 장미. 그리고요. 하나, 둘. 사랑은 늘 도망가. 하나.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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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
자, 준비. 시작. 사람은 늘 도망가. 자, 그리고요. 어,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잖아. 그리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옆에 있잖아. 자, 계획대로 다 나왔지. 배반의 장미 아까 옆에서 했잖아. 시작. 배반의 장미. 그리고요.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첫 아니 첫 아니 쉬어 이렇게 쉬어 빨라. 야, 좀 한번 야, 한번 맞춥시다. 이 셋은 자, 한번 맞춥시다. 이 셋은 지금 했잖아요. 자, 쉬어.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요. 손만 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요. 배반의 장미. 짜잔. 마지막에 확실한 건 예. 장훈이 형 작가님이랑 노래는... 헤어졌나 보네. 어? 헤어졌어. 헤어졌어요? 여러분 세 명이랑 사귀었었는데 첫 번째 음악 퀴즈. 저 말씀 죄송한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아크 친구들이 잘하니까 저에서 여은혁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는 게 나 너무 행복해하는 게 제가 듣기로 원래 울상이셔. 아, 너무 행복해하시는 게 아니, 저희가 우리 아크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저요? 있어요. 자, 재훈이요. 가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아, 이번엔 진짜 안 해요. 이겁니다. 지금 그냥 외치자. 이겁니다. 지금 그냥 외치자. 지금 멍! 멍! 하나, 둘, 셋. 퀴! 자, 퀴 빨랐죠. 외톨이야! 오, 그리고 하나.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뭐야? 에헤이. 스스스 외톨이야! 그리고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마음을 가둬두네. 아! 틀렸어! 아, 뭐지? 클! 갑니다. 내가 이걸... 짠다. 이게 사랑하긴 했었나요? 외톨이야 CM볼로 그리고 멍의 멍 그리고 멍의 멍 멍 그렇지 그렇지 자 마지막 하나 좋은 반응 안 돼 좋은 반응 사랑하기는 자꾸 가둬두고 정확히 들었습니다 스가 빨랐어 아 목소리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외톨이야 그리고요? 야, 어려운 거 해줘야지.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그리고요? 모어! 모어! 정답! 와! 와!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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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첫 번째 턱시라는 노래가 나올 것도 예상하고 나온 것 같아요. 턱시가 아니라 톡식이요. 근데 노래 제목이 저렇게 길어요? 간밭대고 엄청 길어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주네. 엠비는 이 노래 원래 알았어? 원래 알았고 전곡자분도 못 알았어. 자, 음악 퀴즈에서 승리한 우리 슬라임에게는요. 추억의 간식이죠. 아, 이거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옥수수 알튀김 과자를 드립니다. 이런 거 이상한데? 야, 추억 끝나갔더라. 뚜렁! 뚜렁! 죄송한데 이거 100원 아니에요? 아 그때 100원이에요. 지금은 비싸요. 얼마예요? 배달 리뷰스는 주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배달도 이거 받아내려고 배달도 주라고. 아 어떻게 선물을 500원이에요? 이하를 주는 거예요? 아니 게임마다 있어요, 게임마다. 네? 예, 게임마다. 죄송합니다. 추억의 간식이네요. 예.